다음은 대구 수성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홍준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복지부 장관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주요 내용은 첫째, 의대 정원 확대, 둘째, 공공의대 신설, 셋째, 한방 처방 급여화, 넷째, 비대면 진료 도입, 이겁니까? 예, 지금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4대 정책이 그 분야입니다. 네, 이거 발표한 일 있습니까? 예, 발표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 묻기보다도 공공의대 신설을 한번 보면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선발 인원은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까?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예,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었고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의대는 한 곳에 그전에 있던 서남대학에서 폐교되고 난뒤 남은 의료 인력 49명을 그 졸업 입학생을 받아서 그 수를 가지고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부가 의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문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일이 있습니까?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복지위 내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다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를 못 봐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부 차원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중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문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이 공공의대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의대는 보건복지위 내에서 20대 국회 내에서 쭉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아니, 국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복지부 입장에서 그래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정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의원님, 예. 언제 정책을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는 대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를 법안을 제출하고 할그 당시에는 전문가들 공청회는 안 거쳤지만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걸 국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내가 묻는 거는 복지부 공공의대법은 입장에서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느냐? 그걸 묻습니다. 예. 없었죠. 장관께서는 왜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3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소위 삼류의사 양산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께서 그걸 아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국회 20대에서 한 일이 있다 없다 그걸 지금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런 식으로 복지 행정을 하려고 하면 장관으로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 전화번호는 어떻게 수집을 했습니까? 장관님이
장관님이 수집을 해서 경찰에 줬다고 하던데 어떻게 수집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집한 것은 아니고 방역 차원에서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청을 통해서 각 그 전화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감염병 예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에 의심이 있는 사람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네. 그럼 그 수만 명이 다 감염병 의심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 그 내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정부 4대 의료정책 발표를 하실 때도 적어도 의협하고 의사단체하고 또 의료관계자들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3류 의사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반발 안 하면 그 의사도 아니죠. 그럼 정부에서 왜 공공의대만 만듭니까? 공공법대도 만들어야죠. 공공법대 만들어가지고 말 잘 듣는 판검사들 그냥 시민단체 추천으로 뽑고 공공약대도 만드십시오. 예? 또 시민단체 추천으로 약사들 다 배출하고 공공상대도 한 만들어 보십시오. 금융인들 그리고 회사원들 중에 CEO들 전부 시민단체 추천으로 그래 뽑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장관님이 더 이상 의료인들과 이 코로나 전국에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됐다. 그걸 명심하시고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 장관 나오셨습니까? 아니, 저도 조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세게 듣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협에서 지적하는 4대 정책 중에서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는 지난 한 14, 15년간 쭉 논쟁이 되어 온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이 장관님, 제가 물은 것은 공공의대 신설입니다. 예. 딴 것은 내가 묻지 않았어요. 예. 4대 정책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예.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되는 서남대학의 증원 49명을 받아서 그 지역의 공공의대 형식으로 의대를 만들고자 한 것이 2년 전에 이미 법으로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살아나서 21대에서 다시 상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 장관 나오셨습니까? 네. 어디 계시죠? 예. 예, 예. 우리 장관님이 이제 2017년도 5월 30일 날 내정이 되시고 취임을 하신 지가 6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넘었죠? 네네. 예. 장관님이 3년 넘게 국토부 장관을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23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그 뭐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는 종합대책을 5번 답변이 발표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 23번째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 규제 양도세 중과로 주택시장이 마비가 됐고
부동산 과표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금이 폭증을 했어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가 붕괴됐고 전세 입자가 월세 및 임대주택자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면 대학 졸업하고 월세 살다가 전세 갔다가 13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24평 사고 이렇게 키워가는 그 부동산 제도가 정상적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45평 주택 팔고 3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다 뜯기고. 그래서 지금 또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세금이 지금 폭증을 냈습니다. 세금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공시지가로 세금을 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혼란 이런 일을 초래한 장관께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네. 네. 먼저 그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기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6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의 전월 전세와 월세를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요. 올해가 작년이 전세가 62%였는데 올해 63%로 오히려 1%가 늘었고요. 월세는 작년에 37%였는데 올해 36%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시지가를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 해서 이 세금을 행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을 국토부가 하도록 되어 하는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의 문제는 과거에 공시가격이 주택의 유형이라든지 주택 가격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택의 유형,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작업을 했었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시라도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토부 장관께서는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는 거구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구만. 뭐 제가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틀린 게 있다는 겁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유동성이 지금 과잉된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저의 지난 3년은 유동성이 완화된 과정 속에서 규제를 정상화하면서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드리고 언제든지 거취에 대해서는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 왜 코로나 위협에도 수만 명이 모였을까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입니다. 정부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 홍남기 우리 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부동산 정책 만드는 데 관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휘를 총괄 지휘는 부총리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총리는 그럼 책임감 못 느낍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 현재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부동산 수요 대책, 공급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서 발표를 해드렸고 또 만약 부동산 문제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은 뭐 저는 제가 조율한 책 저 조율했던 그 총 조율자로서 뭐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질 의향이 있습니다. 저 뭐 꼭 이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때문에 문정권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수립하고 추진한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한테만 미루고 모든 원망은 대통령한테 간다 이거예요. 저는 부총리께서 경제 총수니까 스스로 책임은 나중에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는 대통령한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관님, 저 의원님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 6월, 7월 달에 상당히 불안정성을 보였지만은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난 그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틀린데요. 네. 예, 자,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 최근에 강남 압구정동에 평당 1억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의원님, 제가 평당 1억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통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안정화로 돌아서는 겁니까?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월 넷째 주에 몇 퍼센트 상승인지 혹시 의원님은 통계로 갖고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과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했고요. 강력한 대책에 의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전정적으로 안정세로 이행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잠깐만 장관님 의원님께서 23번의 대책을 내놨어요. 23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지금 이 판인데 더 이상 대책이 뭐가 나옵니까? 의원님, 저는 23번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희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큰 대책은 제가 보건대 6번을 내놨습니다. 3년 반 동안 6번의 대책을 내놨고 그 대책의 보완적인 거라든가 또는 주거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든가 이걸 전부 그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은 대책으로 23번, 4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큰 대책은 6번입니다. 6번도 많다면은 많은 거지만은 정부로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반 동안에 23~24번 정도의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대책은 잘 세웠다. 의원님 잘 세웠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정부도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또 투기적 소유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울렁거린 적이 많이 있어서 여섯 번씩이나 큰 대책을 했고요. 거기에 또 적은 대책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부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여러 번 대책을 했는데 23번, 24번 이런 거는 저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했습니다.